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 주시는 감별사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하이트진로 상저하고라는 그런 리포트 들고 와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했던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지, 그 중에서도 하이트진로가 좀 대세로 포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뭐 술집도 다시 좀 개방을 하고 점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하이트진로를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랬나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제 느낌 탓인가요? 네, 올라갔습니다. 하이트진로, 네. 뭐 음식료 업종들이 HMR이나 냉동식품, 코로나19 수혜를 받는 언택트 수혜주들이 일정 부분 큰 시세를 좀 주었고 이제는 백신 접종이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업소용 매출이라 그럴까요? 그런 주점들의 이제 영업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하이트진로나 주류 업체들 쪽으로의 시선 이동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1분기 실적을 일정 부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1분기 실적은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0.2% 좀 상승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1분기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9% 상회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요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려보다는 매출의 역신장이 줄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일 소주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양호했다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119억 원 정도 증가한 과일 소주 중심의 수출 호조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의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신장이 조금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혼술이나 혼술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엔 업소용 매출 생산 라인을 가정용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혼술 또는 집에서 하는 홈술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 역신장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이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의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결국엔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 속도보다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점들이나 주점들이 아직까지는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성장이 조금 더딘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하이트진로의 분위기는 어떨까를 살펴보면 이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리고 업소용 채널 수요가 그에 따라서 살아난다면 이라는 두 가지의 가정을 해본다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번 주면 20%에 달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가 좀 나오는 것처럼 노마스크가 나오고 그러면 밤 10시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도 좀 풀려질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밥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같이 모임을 하는 이런 업소용 채널 비중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하이트진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빠르게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하면 떠오르는 맥주 브랜드 중에 하나가 테라이겠죠. 그리고 진로이즈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앞글자를 따서 뭐 태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만큼
그런 기대감들이 하이트진로에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하이트진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업소용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9년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부터도 업소용 채널 중심으로의 마케팅을 조금 강하게 했던 터라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가정 밤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풀린다면 그리고 밖에서 함께 모임이 증가한다면 하이트진로의 매출은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뭐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집에서 지냈던 라면 같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앞으로 외식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의 포인트를 맞춰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음료, 주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이트진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의 업소용 매출 비중을 굉장히 늘려나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경쟁사 대비 앞으로 하이트진로는 주점들의 그리고 업소용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 확보해 놓았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의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 두 가지가 일어남에 따라서 시장 수요의 반등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하이트진로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한 수혜를 조금 지켜보시자라는 취지로 리포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점업 생산 지수 추이입니다. 보면 올해 지금 파란 색깔 진한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1월, 2월, 3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우상향하고 있는 주점업 생산 지수 추이를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채널 비중이 높았고 그에 따라서 하이트진로도 업소용 생산 라인을 가정용으로 좀 돌려서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만회한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롯데칠성 대비 하이트진로는 맥주와 소주의 업소용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업소용 그리고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앞으로의 분위기를 따라서는 하이트진로를 조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앞으로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매출액 4% 증가, 내년엔 5%, 후년에도 4.7%, 5%에 가까운 차근차근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8%, 내년에는 13%, 후년에도 1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이고요. 올해 당기순이익은 34%,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내년엔 20%, 후년엔 13%. 이와 같이 따박따박 조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종의 작은 기다림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오늘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상저하고 지난 3월 11일 목요일에도 작전 리포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3월 11일의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의 차트를 제가 세로줄로 작전 리포트에 이때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도 600명, 700명대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백신 접종률이 조금 증가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구분해보기 위해서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차트의 저점 구간들을 동그라미로 조금 이렇게 연결을 표시를 해보고요. 그 동그라미들을 추세선 삼아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선 위에 이 동그라미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반등 포인트들이
포인트들이 이 추세선에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는 부합하는 차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살펴본다면 앞서서 보셨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에서 5%, 영업이익은 8에서 10%, 당기순이익은 34%, 20%, 13%, 후년도까지도 따박따박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도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기업의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 현 구간의 이슈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습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정법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 10시까지의 영업 규제,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외식 수요 그리고 밖에서의 모임들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업소용 매출 비중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았던 하이트 진로의 수혜가 될 수 있다.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이트 진로다라는 모습들을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올려놓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 되돌림 자리들이 나왔던 중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 그 위쪽으로도 하나 올려놓고 본다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로 따지고 본다면 적어도 4만 5천 원 언저리는 넘어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전망치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조금은 늦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20%를 이제는 넘어갈 거고 앞으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밤 10시 영업시간 규제도 해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본다면 따박따박 이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 만큼 조금 기다렸다가 이 추세 하단에서 나는 매수를 해야지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6월은 변곡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고 있으니 그 변곡점들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이트 진로는 상저하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매출 수요 회복이 더딘 편이지만 올 한 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좋아질 모습이다라는 모습으로 오늘 하이트 진로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리포트나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클립 영상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함께 공유하고 하이트 진로나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음식료 섹터 이번 주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는 현장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리포트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